정부는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결론났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선진국 부채, 신흥국 저성장, 고유가 등을 세계 경제 3대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대도시 집값이 전월 대비 0.1% 하락해 5개월째 떨어졌으며 당국의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이 같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산 해외 도피와 텔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이마트 선정구 회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선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던 하이마트 매각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금 꽃샘 추위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봄을 알린다는 절기에 춘절인 하루 전을 맞아가지고 코스피는 타이만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050을 또 한 번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2030까지 밀렸다가 좀 전에 2040까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건설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은행주와 증권주까지 상승세 동참하면서 이른바 트로이크주만 강세를 띄었었는데 2030에서 40까지 올 수 있었던 원인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신고가를 내는 등 IT주가 상승그룹의 이름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강하진 않지만 매수 기조를 이어주는 것도 오늘 상승세 유지에 도움이 되고는 있는데요. 기관이 역시 투신권 중심으로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졌지만 환율은 오히려 빠지는 등 달러와 강세가 약간 더 주춤한 양상을 더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현재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9일 월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세로 출발해서 장 초반 205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현재는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소폭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3% 상승하고 있는 204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는데요. 기관 1,050억 원이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닷새째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조금 적어 보이네요. 현재 52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함께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장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는 장중 반락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 현재 보합권에서 53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중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기관은 현재 393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1.7% 상승하면서 125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역시 0.3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재 1%대 약세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도 약보합권에서 37만 1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3.13% 오르면서 9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1.59% 상승하면서 3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반면에 2.02% 밀려나면서 27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1.69% 밀려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강보합권에서 3,420원의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동서와 포스코켄텍은 1%대 밀려나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2.39% 하락하면서 4만 850원의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로이카주죠. 증권과 금융, 건설주들이 급등 양상인데요. 먼저
금융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설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1.56% 상승하고 있고 GS건설 역시 3.41% 오르면서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현재 6.36% 급등하면서 1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미국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현재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89% 오르면서 4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1.04% 오르면서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미국 조지아 공장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현재 1.81% 밀려나면서 7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쌍용차, 만도도 1%대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0.22% 약보합권에서 22만 2,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현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은 현재 가격 제한보까지 오르면서 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화정보통신도 현재 14.93% 오르고 있습니다. 엔텔스와 영우통신도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솔리테크 역시 6.18% 오르면서 2,7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아서 다음 달이죠.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한다는 소식에 현재 방위 산업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니드가 8.46% 오르면서 3,52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스펙코도 6.48%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모 CNC도 9.59% 급등하면서 87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옆나라 일본 증시 보니까요. 니케이는 5거래 연속 랠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사흘 만에 반등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왜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일까요? 2040선대는 여러 번 들었던 지수죠. 상승폭이 제한된 원인 여의도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주십시오.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것 같은데 그 원인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지금 상승폭을 다소 내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플러스권에서 흐름은 보이고는 있지만은 상승폭이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매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지난 주말에 그 미국의 어떤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그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전히 그 매수세를 일단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 자체는 그 지난주 중반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횡보 국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그 다소 지루한 횡보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그 미국의 소매 판매액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 금융권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던 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유럽발 위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경감이 되고 그 반대로 경제 지표 같은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이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그 산업 생산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임팩트를 줄 만한 어떤 이슈들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부재 지수가 조용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번 주 전체적으로도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그 탄력 둔화 움직임이 끝까지 이어질 것인지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나옵니까? 예, 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그 시장의 초점이 바로 펀더멘탈, 그 모멘텀, 경제 지표로 의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지표들보다는 그 주중에 발표되는 어떤 미국 경제 지표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가장 회복이 더딘 분야 중 하나인데 그 바로 주택 부문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9일 날 그 주택 시장 지수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밤이고요. 그리고 20일 날 그 건축허가 건수라든지 23일 날 신규 주택 매매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계속해서 회복되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경기 회복세가 가장 늦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시장인데 이 부분에 개선 조짐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는 죽어도 적어도 그 증시의 추가적인 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소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주택 지표가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업의 실적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오늘 특별히 트럴카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감안해서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예, 그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뭐 3월도 슬슬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4월 초부터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지금 시점을 딱 부르고 있는데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지난 하반기를 지나면서 대외 여건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 실제로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IT하고 지금 금융업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금융업종의 뭐 강세 쪽에서도 이렇게 무관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업종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장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세부 업종들까지 대부분 이렇게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실적 감안했을 때 IT와 금융이다. 오늘 좀 많이 강한 건설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금 뭐 해외 수주와 관련을 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라는 부분들도 뭐 괜찮다라고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다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와 금융에 대한 집중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선호도를 따지자면은 건설도 나쁘진 않지만 IT와 금융 쪽을 조금 더 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의 분석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41포인트 뭐 비슷하네요. 코스닥은 539선으로 일단 소폭 마이너스권인데요.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봅니다. 네, 오늘은 새 투자 비법입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은 단기 이격 조정은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2050포인트에 지수가 안착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오늘 트럴카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유동성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마 업종을 고른다면은 과대 낙폭된 화학주부터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요,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라든가 또 전반적인 소비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달러화가 강세를 지금 좀 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디커플링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주는 특별히 철강과 화학에 대해서 낙폭과대가 좀 메리트가 있지만 접근을 좀 제한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나치게 지수를 낙관적으로 보진 말자 경계감도 함께 주셨고 김용진 이사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기관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주고 계십니다. 김민수 차장님은요. 2050에 안착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인데 오늘 많이 강세를 띄고 있는 IT와 건설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IT와 원래 자동차 정도만 관심 업종으로 보셨는데 아까 화학주도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오늘 새로운 의견도 주신 바 있습니다. 신승훈 대표님은 이렇게 IT부터 정유까지 관심 업종에 포함해 주셨지만 화학과 철강 섹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IT 특별히 반도체와 건설 오늘 강하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원 관련주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하셨는데 오늘 KT 뮤직은 장중에 상한가 비슷하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요. 오늘 내수 업종 가운데 신고가 내는 종목들 흐름을 좀 잘 관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만 2050포인트 안착의 중요성 얘기하신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 지지선이라고 말씀하신 2030에서는 뭐 지지가 확실히 된 것 같은데 2050 안착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일단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2050선에 대한 이제 저항대를 언제 안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 이격에서 마무리되고 바로 시장에 돌리느냐에 많이 아니냐 이런 어떤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흐름상 이제 시장은 계속 지난주 말부터 정체 흐름들 계속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어떤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계속 연일 강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강한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냐 하는 어떤 그런 좀 지수 대비해서 좀 소외감이 좀큰 측면도 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큰 지수 관련된 영향력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은 올해 조금 늦더라도 어떤 종목들의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 특히 어떤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쪽으로 넘어가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적이 되는 종목 중심으로만 계속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게 계속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특별히 해외 쪽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쪽으로는 모멘텀이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경제지표들 발표된 거는 약간 좀 부진한 예상보다 좀 부진한 쪽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좀 시장 흐름들이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선전했다는 의미는 그래도 어떤 지표 자체에 대해서 무게를 크게 안 좋은 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를 좀 견뎌내는 흐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그 RP 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어떤 그 지준율 인하 가능성 등 이런 어떤 긴축 완화 가능성들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크게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관이 좀 어떤 중요한 키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이제 펀드 환매 압력들이 계속 압박을 받는 모습들인데 이 펀드 환매 압력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점진적인 매수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조금 어떤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매매 흐름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런 흐름들을 종합돼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래도 시점 고점에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들, 즉 2050선에 대한 박스권 상단부에 대한 안착 여부가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수 흐름 중심으로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시장 흐름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은행, 증권, 건설, 이른바 트로이카라 불리는 업종들이 강세인데 말씀하신 순환매 그냥 하나의 어떤 특정한 조합이 오늘 우연히도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갈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는지 관심 업종 공개해 주십시오. 예, 일단 종목들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그 IT 업종 쪽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이제 순환매에 대한 모습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시장의 주도적인 업종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강세로 들어가는 측면 자체가 일단 1사분기에 대한 1사분기도 아니 1사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전반적인 실적 흐름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120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부담이 좀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어떤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전략을 짜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IT 업종이 계속 가장 선두에 둬야 될 종목들이라고 업종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업종입니다. 건설 업종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처음으로 좀 강하게 좀 반등 시도가 좀 이끌어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지난주에서도 정부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중동 관련돼서 다시 좋은 어떤 기회의 시장 쪽으로 보고 있는 모습들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들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가 그래도 해외 쪽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동 시장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어떤 수주의 흐름들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미리 좀 선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수주 자체가 어떤 실적 호전의 근거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 업종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IT와 건설 업종 관심 업종이다 공개해 주셨는데 타픽 종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 IT는 삼성전자 빼고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아무래도 IT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영향력에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전반적으로 좀 같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LG전자 쪽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LG전자 쪽에서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어떤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LG이노텍이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익 기업 부분들이 이제 올해 1분기 쪽에서 바로 또 흑자 전환될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LG이노텍까지 해서도 관심 있는 종목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강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쪽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모습들 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건설주는 오늘 많이 오르지만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IT는 삼성전자를 뺀다면 삼성전기, 삼성 SDI, LG이노텍을 콕 집어 볼 만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종각지점에 계시는 김민수 차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40선대 초반 정도고요. 외국인이 산다고 하지만 500억 이상도 채 사주지 않는 날입니다. 프로그램 쪽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비착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매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선물 쪽에 문제는 없는 건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비착 중심으로 조금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베이시스는 장 초반에는 3.2포인트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베이시스가 2.5포인트대로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 베이시스가 3.2포인트 이상을 갔을 때 확인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매수차익 거래 여력이 대부분 소진됐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베이시스 3.2포인트면 괴리 차를 보면은 한 1.1포인트 이상입니다. 이거는 과거 그 1월 말 때 괴리차 수준 최고치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수준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차익 거래가 뭐 200억 정도,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한 100억도 안 되는 규모가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베이시스가 신규로 할 수 있을까,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신규로 매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생기지 않는 한, 일단 베이시스 개선에 의한 차익 쪽 매수 프로그램 유입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베이시스가 악화됐을 때 국가기관이나 외국인과 투신권에서 나올 매물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쪽 부담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아주 좀 다행인 것은 그렇게 선물 쪽에서 지난 수지 후반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베이시스를 좀 이렇게 억누르기보다는 조금 올려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베이시스를 좀 주도하는 주체 같은 경우는 헤지 물량이나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가는 쪽에서 베이시스를 좀 주도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지난주 후반부터는 헤지 물량보다는 단타성, 이게 단기적인 투기성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베이스 쪽에서 큰 방향성을 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부담이 쌓여 있더라도 대규모 헤지 물량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좀 덜 걱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차액이나 현물 쪽에서도 그렇고 매수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닌 어떤 좀 관망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베이시스가 확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주체가 조금은 베이시스를 양호하게 유지시켜준다는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명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돼 있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는 나날이 신고가를 써내려가는데 상승 업종 섹터를 보니까 굉장히 쏠려있네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승 섹터 자체도 쏠려 있고, 또 종목의 어떤 상승 자체도 지금은 한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지수는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런 좀 기형적인 형태의 시장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기관들의 대응이 역시 좀 영향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대형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주식을 팔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공매도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도 꽤 많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차별화 현상이 자꾸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건설, 전기, 전자 쪽으로 매기를 많이 몰아가면서 현재로서는 종목들의 어떤 변화 자체가 그쪽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주식을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응하기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기관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내용이 틀려질 것 같고요. 또 매매 자체도 포커스를 기관의 수급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좀더 수월한 대응이 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또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좀 덜 해롭고 상황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쏠림 현상에도 종목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기관 때문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현대 기아차가 지주사 전환 움직임을 완전히 가시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이스코 지분을 일본 철강업체로부터 사들였다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지주회사로 해서의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편입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 기아차의 철판 납품을 위해서 인수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핵심 계열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또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분을 사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불과 몇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사 입장에서도 뭐 현재로서는 굳이 지분을 안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지분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또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3일째 강세를 띠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좀더 추가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신라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이후에, 상장한 이후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글쎄요, 뭐, 그, 가문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이부진 그 이건희 회장의 따님이 지금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으면서, 상황을 상당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좀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예전에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면서 시장의 핵심 주식으로 올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 한번 그 노림수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건설주들이 그 해외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강세를 상당히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에는 역시 기관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식은 많이 팔면서도 그 몇몇 선호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대림산업도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 최근에 뭐 며칠 사이에 추천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많이 몰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약간의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대응이 가능할 듯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반면 설명해 주셨던 현대 하이스코어하고는 달리 10% 지분 매각, 블럭딜 얘기 나왔던 현대 위안은 금요일날 급락했는데 오늘 추가로 적자니 또 밀린다면서요? 예, 진행이 완전히 반대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매각, 그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분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뭐 현대 위아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함이다. 그렇진 않다. 오히려 지금 현대 위아의 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덜어내도 상관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한 차익 실현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 출발을 했지만은 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그 충격 자체가 당분간은 좀 효율증을 가질 듯 하고요. 금방 반전 포인트 잡아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닥이 좀 잡힌다든지 상황이 개선될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상황 추이를 좀 보시다가 판단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오늘 그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를 하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그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척만 수주를 해도 상당히 큰 실적 증가가 개선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매도가 좀 나오면서 밀리긴 하지만은 그것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한다라면은 더 좋은 대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처럼 해상 플랜트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좋은 타이밍이 많이 나올 것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숨고르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품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자동차 업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만 기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면에서 또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시장의 지수 자체도 그 정도를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는 수준이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정을 주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네요. 네, 차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주 계속해서 매수 관점 맞추고 계시고 오늘 급등하는 건설주는 눌림목 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왠지 그냥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2043선, 현재 시각이 2시 34분인데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 오늘은 황제TV에서 송민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는 뭐 굉장히 익숙하고 삼성전자 신고가도 이제 그렇게 뭐 놀랄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주말에 미국 쪽 지표가 의외로 안 좋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지표 중에 주택 지표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이번 주 지표는 거의 80% 이상이 거의 주택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뭐 이번 주 한번 증시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뭐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건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 지수, 나스닥이 거의 1만 3천 그리고 뭐 3천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지난 15일에는 S&P 500 지수도 이제 1,400을 뚫어버렸죠. 예. 미 3대 지수가 잇따라서 이렇게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상승을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인데, 최근 뭐 유럽 사태 진전과 경기 지표 개선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단기 조정을 좀 거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뭐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특히 뭐 지난주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거의 급등을 했죠. 뭐 이건 뭐 안전 자산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심리가 퇴조하고 있다.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 유가 상승세도 최근 2주간에 좀 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좀 주춤했습니다. 뭐 이런 기대 심리가 일부러 이제 경제 상황이 좀 호조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최근 뉴욕 증시가 거래량 일부 부족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은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번 주에 뭐 고용 시장 개선과 이에 따른 소비 증가가 주택 시장 지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와 그리고 이제 유로존 ESM 증액 여부 결정 그리고 그리스 국채 만기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논의에 따른 유가 변동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건데요. 우선 미국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거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19일 날 NAHB 그 전미 주택 건설 협회에서 주택 시장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 20일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그리고 21일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21일 주택 가격 지수 뭐 거의 뭐 주택 얘기만 가득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현재는 뭐 미국 주택 지표가 그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 주택 매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재고량 반대로 감소하면서 재고 기간도 좀 단축돼서 기존 및 신규 주택 매매량도 비교적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뭐 당분간 의미 있는 상승을 좀 어렵고 후행적으로 좀 회복은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네. 그 미 경기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 주택 지표가 좀 혁신적으로 좀 좋아지면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21일 발표 예정인 미국 그 경기 선행 지수와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쪽은 다 좀 좋게 나올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QE3 언급을 지난주에 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네. 뭐 언급이 없었죠. 없었지만 그 실망감보다는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정말 뭐 상승세다. 그리고 뭐 긍정적 시각이 좀 확대돼서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버냉키 그 의장이 22일 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또 강연을 하고요. 다음 날 뭐 23일에도 연준이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또 개회 발언을 하는데요. 향후 경기 진단이나 전망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유럽을 잠시 넘어가 보면요. 뭐 네.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화 안정화 기구 ESM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주요 체크 포인트인데요. 뭐 그간 ESM을 좀 많이 반대했었던 독일이 14일 날 ESM 승인 법안을 제출했었죠. 그래서 IMF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액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뭐 좋은 전망으로 좀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3월 중에 재원 확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뭐 이달 말까지 뭐 30일 날 코펜하겐에서 회의가 있는데 네. 그때쯤 돼서 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슈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뭐 시장의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뭐 거의 종료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20일 날 그리스 국채 만기인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나 뭐 IMF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도 약간 오래됐던 부분이 이제 이 국채 만기였는데 잘 넘긴다면 4월 총선까지도 그리스 이슈가 좀 환불 꺾일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번 주 유로존에서는 뭐 22일 날 PMI 서비스 제조업 지수 그리고 뭐 또 소비자 대기 지수들이 발표되는데 뭐 경기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유가 관련해서는 뭐 그 영국과 미국의 전략 방충유가 예. 뭐 구체화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번 주 경기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무엇보다 모멘텀이 없이 좀 지지부진한데 말씀하신 미국 쪽의 주택 지표를 발판 삼아 2050을 강하게 좀 뚫는 그런 아주 강세장이 이번 예. 주 나올 수 있을런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 존 버냉키 의장의 Q3에 대한 언급 뭐 이런 부분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없었죠. 예, 그리고 제조업 경기 지표와 그리고 소비 심리마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를 했지만 미국 3대 지수가 강한 심리적 장악선을 뚫어버렸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미국 경제 자체를 우려를 표시할 그런 지점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뭐 국내 증시에는 기간 보험 투신, 뭐 오늘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수 상승에 저항이 있었지만 4거래일 연속으로 외인 매수세 속에서 2030선 지켰고, 금일 또한 뭐 긍정과 부정의 혼재 속에서 불안의 기운을 타고 또미 증시와 더불어 우리 금주 증시가 2050선을 또 재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다시 또 2050선 한번 뚫고 저는 2100선까지 갈 것이다. 이런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우 지수도 한 번에 뚫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세 번에 걸친 뭐한 1개월, 2개월 정도 거쳐서 안착에 성공했고, 일단 중요한 것은 한번 제대로 뚫고 올라가는 힘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안착하는 또 그런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제가 너무 성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다음 주몇 가지 제가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145억 유로 국채 만기일 3월 20일에 마감이 되죠. 그리고 뭐 유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님의 재선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회복하는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택 경기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13,000을 뚫은 그 다우 지수의 그 상승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뭐 포르투갈, 스페인 등뭐 재정 문제가 좀 많이 좀 남아 있는 국가들에서 잠재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로존 구제기금 통합이 좀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요. 뭐 긴장감보다는 뭐 상방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보다는 뭐 금주 이슈를 좀잘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예, 뭐 과도한 포트 비중보다는 일정 부분의 현금은 좀 가지고 가면서 관리 잘해 나가시면 뭐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그 매크로, 경제, 경기뿐만 아니라 한 기업 한 기업의 실적까지, 펀더멘탈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시점인데, 때문인지 뭐 IT, 그리고 뭐 은행, 뭐 건설, 이런 업종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 대표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 섹터가 있다면요. 예, 지금 뭐 현재 지수를 상승으로, 강한 상승으로 이끈 지표는 IT 관련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언덕 이상 올라왔다고 판단이 들고요. 예, 제가 금일 가지고 온그 산업군은 그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예, 뭐 뜬금없을 수도 있긴 있지만, 최근에 그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좀 회의라든지 좀 다가올 회의들이 있어서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6년도 우크라이나 그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정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 시위가 좀 심각하죠. 독일과 일본에는 좀 반대되는 분위기가 많고요. 대신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찬성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3월 26일, 27일에 그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47개국 정상과 그리고 국제연합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 그리고 IAEA 원자력기구 담당자까지 이렇게 모여서 그핵 물질에 대한 뭐 테러 위험 방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아마 한번 관심 가지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그중에서 뭐한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그중에서 한 종목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뭐 한전 KPS라는 종목입니다. 예, 잠시 차트를 보면서 한전 KPS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KPS는 뭐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년 동안 그 박스권이네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봉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지지점은 그죠? 그 37,500원쯤 거의 지지를 하고, 43,000원대를 이제 뚫느냐 마느냐 그런 중요 국면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정비 산업을 하는 업체로서 3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발전 설비 분야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전제고요. 수력이나 화력, 원자력, 특히 원자력 부분에 뭐 개보수 정비공사라든지 뭐 설비 개선 같은 정비공사를 좀 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뭐 최근에 뭐 사우디 법인 설립 마무리 단계라서 중동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뭐 기타 양호한 그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투신의 그런 뭐 양호한 수급도 뭐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 43,000원 이하 분할 매수고요. 한 15% 정도, 2개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약간 뜬금없는 것 같지만 핵안보 정상회의 일주일 전에 원자력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전 KPS 오늘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예, 뭐 한전 지금 뭐 현재 가격이 뭐 42,950원 구간인데요. 뭐 42,850원, 950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예. 한 4만 3천 원 부근인데 그 정도 약간 더 밑도는 가격에서 샀으면 한전 KPS 매수가 4만 3천 원 이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 포트 이제 열어보면서 종목별 수익률 보고 AS 받아볼게요. 우리 송민재 대표님 기존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텍파마, 모빌리언스, 락앤락 각 15%씩이고요. 하나마이크론 10%, 네오이즈게임즈가 제일 많은 비중 20%로 실려 있었습니다. 종목 5개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손절과 부근에 와 있는데 전량 매도 사인 내셨고 그보다 더 수익이 조금 더 부진하지만 네오이즈게임즈는 손절가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여유 있게 지켜보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에스텍파마와 모빌리언즈, 락앤락은 오늘 혹은 지난주 어드메인가 한 번씩 굉장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수익도 모두 좋네요. 어떤 종목 먼저 AS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그 에스텍파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예,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입니다. 뭐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예, 저 이 구간에서 거의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네. 예, 이 구간에서 예, 뭐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이제 보유 기간을 이제 끝마치고 4월에 또 주요 그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텍파마 현재 구간 홀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또 추가 목표가를 넘어설 수 있는 뭐 그런 국면입니다. 네. 예, 다음 종목으로는 뭐 모빌리언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예, 예. 모빌리언스는 예. 뭐 그 3월 13일에 뭐 목표가, 1차 목표가를 이미 도달했었죠. 맞아요. 예, 도달했었지만 뭐 그 매물이 또 일부 출회됐고 그렇지만 뭐 수급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왔지만 뭐 세력주로 판단해도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그 시장에서 1위지 않습니까? 1위 업체의 또 위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건물을 하나 그 회사에서 샀던데 그래도 또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큰 악재라기보다는 단기로 상승 이후에 일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매수 관점이고요. 그 홀딩 관점이고요. 그대로 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지금 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저점이 36,000원까지 제가 보고 있고요. 뭐 36,000원을 정말 깨진다면은 예,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 그대로 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저는 지지를 하고 3단 바닥까지 좀 찍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하나마이크론 금일주에서 손절 들어갔고요. 예. 예, 락앤락 한번 보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전저점이다. 이제 3중 바닥을, 거의 2중 바닥을 찍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었고요. 네, 정확히. 강한 상승을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닥을 탈출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구간에서 몇 번 급등을 더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현재 구간 그대로 지고 하십시오. 저희 목표가대로 순항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이상으로 뭐 AS는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락앤락 목표가 3만 4천 원 뭐 이상 보고 계신데 지금 한 목표가에 거의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빠진 완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볼 수 없지만 한전 KPS 보라색 보이시죠? 오늘 15%로 신규 편입됐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해서 5개로 숫자는 같아지네요. 자,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한전 KPS는요, 발전 설비 정비하는 원자력 관련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신규 매수 오늘, 가격 부근입니다. 4만 3천 원 이하 얘기하셨고, 1, 2차로 목표가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조금 모습이 안 좋지만, 손절가 3만 6천 원으로 4만 원에서 조금 내리면서 여유있게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 에스텍파마, 모빌리언즈, 락앤락 모두 다 진행 좋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제TV의 송민재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48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045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막판에 조금 더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좀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